과학이랑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과학자, 과학과 과학자를 봤어요. 그 다음이 탐구 활동에는 관찰 측정, 분류 예상, 가설 설정, 자료 해석, 실험 조사 토의가 있다라는 거 봤고요. 과학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꼭 들어가 있어요. 가설 설정 단계가 있으면 뭐라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탐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의문을 갖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요. 현미에는 이런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먼저 내려. 그지? 그 다음에, 실험을 해요. 실험을. 그지? 실험을 해. 두 집단으로 나눠서, 그지? 뭐, 얘 주고 얘 줘서 결과를, 자료를 해석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들어있네. 현미에는 각기병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결론을 만들고, 일반화를 시켜요. 그죠? 법칙,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걸 알았어요. 우리 연역적 탐구 방법 봤어요. 에이크만의 각기병 치료 물질 탐구하는 거를 봤어요. 시험 문제 나오겠지? 그지? 나오겠지? 100% 나오겠지? 그지? 근데 쉽게 나올까? 쉽게 안 나와요. 과학. 과학과 기술 볼게요. 과학과 기술을 사회 세 가지로 볼게요. 오늘날 과학과 기술은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는 대신 과학기술이라고 그냥 합해서 써버려요. 그지? 과학기술.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줘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 국가가 튼튼하겠어, 안 튼튼하겠어? 좋겠지? 사회에도 좋겠지? 국가와 사회는 과학기술을 지원해, 지원 안 해? 지원해. 우리 대통령이 되면요. 공약을 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주로 들어가 있을까? 대통령 공약을 보면은 조용히 하세요. 하죠. 뭐잘 살게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복지를 주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뭐 이런 거 말고 또 저런 건 당연한 거고요. 저런 과학기술에 대한 것도 있어요.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대통령 욕하는 것만 나와 있고. 중에,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이런 과학기술 쪽에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되게 똑똑한 박사님이야. 응?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 진짜 똑똑하면. 뭔 말인지 알지? 뭔가 해낼 것 같아. 얘가 그거 하나 발견하면은, 예를 들면, 걔가 컴퓨터를 겁나 잘해. 가만 놔두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낼 것 같아. 지원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걔가 그거 하나 만들어내면 우리나라는 대박 나는 거예요. 그한명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니? 대단한 거지, 그지?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왜 초등학교에는 영재 많잖아요. 나라에서 왜 영재를 발굴하려고 그래? 걔한 명이 그런 거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 그래서 그 쓸데없는 돈, 영재도 아닌 애도 혜택을 보게 되잖아. 그지? 영재 교육을 받게 되잖아. 그지? 나라 돈으로. 그지? 그런 돈을 왜 낭비하냐면, 진짜 그 하나를 발굴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과학기술을 지원해요. 국가와 사회는 과학기술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하나로 보고, 국가랑 사회, 뭐, 같은 계열로 보면, 그지? 국가와 사회는, 그지? 지원을 하겠지. 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국가도 잘 살게 되고, 사회도 잘 살게 되니까. 그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볼게요.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친 과학기술의 예, 종이. 와, 종이가 없던 시절에 없다가 종이가 딱 생겨봐. 이거는 끝내주는 거지. 그지? 맞죠? 편지 하나 쓰려고 그러면 씨 돌판에다가 새겨야 돼. 천만 년 동안 새겨야 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지? 종이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있다가 생겼어. 예를 들면, 증기기관이 없던 시절에는, 예를 들면, 쌀을 추수를 했어. 쌀을 추수를 했어. 만 가마를 갖다가 쌀만 가마를 수확을 했어. 그거 네가 다 절구로 찔 거야? 껍질 까서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증기기관이 있으면 지가 픽픽픽픽 하더니 계속 쿵쿵쿵쿵 잠도 안 자고 계속 힘있게, 그지? 증기기관이 그걸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대장간에서도, 그지? 망치로 쳐야 되는데 증기기관이 엄청 대빵망치, 그지? 어마어마하게 큰 망치로 쿵쿵쿵쿵 돼. 그러니까 뭐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되지, 그지? 굉장한 거예요. 증기기관으로 또뭐 기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이거 있고 없고는 되게 틀려요. 항생제랑 백신 이런 게 없을 때는, 야 너네 그거 왜 백일 잔치 하는지 알아? 백일 잔치? 왜 돌잔치 하는지 알아? 이거를 100일 전에 다 죽어, 애들이. 애들이 다 죽어. 감기 걸리고 휙 죽고. 뭐 했다고 휙 죽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애들 보면 너네 초등학교 때까지 예방접종 무지하게 많이 맞지? 이게 다 그거거든? 1, 2, 3차에 걸려서 수십 가지를 맞잖아, 그지? 그게 왜 맞는 거냐면, 그거, 너네가 그걸 안 봐주면은 100일이나 돌 전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존 확률이 50%가 안 돼. 50%가 안 돼. 다 죽는 거야. 자, 전화. 와, 전화가 있고 없고, 이거는, 그지? 상상하기도 힘들죠. 자동차 있고 없고, 걸어 다녀야 돼. 그죠? 미치겠죠? 컴퓨터가 있고 없고, 우리 롤을 못해요. 그죠? 반도체. 이거 반도체가 여기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데. 그지? 응? 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의 변화 볼게요. 통신기술이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전화기가 생겼네.
전화기가 생기면 편지 많이 줄겠죠? 엄청 많이 줄겠지. 옛날에는 전화기 한대 놓는데 되게 비쌌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왜 비싸냐면 전화기 기계가 비싼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A 마을이 있어. 여기 A 마을이 있고 B 마을이 있어. B 마을 가려면 산을 몇개 넘어야 되고 보호수도 있고 뭐 이래. 길도 겁나 후져. 버스도 못 들어가. 아스팔트 길도 아니야. 깜깜해. 가로등도 없는 거야. 여기 30km 가야 돼. 보통 이랬거든, 옛날에. 이 동네에는 전화기가 들어왔어. 이 집까지, 이 집에 전화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전봇대를 세워야 돼. 전봇대 하나, 둘, 셋, 넷. 10개 세워야 돼, 이 집까지. 이 집에 전화 돌려면 전봇대 10개 세워야 돼. 그러면 이 집에서 전화 돌려면 어느 비용을 내야 돼? 일단 전봇대 10개 값을 드려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누구 돈으로 하는 거야? 이 사람 돈으로 걷어서 하는 거야. 이 동네는 꿈도 못 꿔. 이 동네는 언제 전화기를 넣을 수 있어? 이 동네에 있는 백집에서 돈을 내야 돼. 걷어갖고 한국통신에다 돈을 내야 돼. 자, 3억 원이 준비됐습니다. 놔주세요. 그러면 전봇대 500개 받고, 500개 받고 넣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전화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알겠죠? 전화기가 비싼 게 아니라 전화선 까는 게 비싸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그거를 한국통신, 오늘날의 KT에서 했었어요. 전화, 선택을 전화, 아, 나이 업체 싫어. 나는, 유 플러스 할 거야. 이런 게 없었어요. 전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전화기가 되게 비쌌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전화기가 비싼 게 아니라 전화선이 비싼 거예요. 전봇대를 놔야 돼요. 그지? 전봇대 놓는 거, 그 전봇대 20m짜리인데 막 10m 막 이러잖아. 한 개에. 그지? 그거 땅에다 박을래 봐. 그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도 필요해. 야. 너네 밭에다가 전봇대 5개 박으면 좋아?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여기까지, 그지? 다 보상해줘야 돼. 맞아, 틀려? 야, 나 씨,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우리 밭에다가 전봇대 10개 쭉 박고 있는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 맨입으로 되겠어? 잠시만요.